근데 사고 지점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약수터가 있었어요. 네. 약수터에서 경찰이 또 뭘 발견했을까요? 7km요? 가깝진 않은 거리인데. 아, 여기 오기 전에 뭔가 들렀다는 건가? 약수터에서. 약수터에서? 네. 그래서 그때 가만히 있던 것이 난 이해가 안 나죠. 몸부림 치면 배가 더 빨리 나가야 돼. 같이 해야 돼. 물 좀 빨리 돼. 왜 여자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? 여자도 아무 수영을 못한다고 해도 가면서 쉬고 하는 거지. 참 이상한 거.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았다는 거는 재웠다는 얘기라는 얘기네요. 그죠? 경찰 얘기는. 자, 바로 이 약봉지입니다. 근데 약봉지가 저들의 약봉지라는 건 어떻게 알죠? 여기 보면 시옷이라고 적혀 있는데 약을 조제한 약사에게 확인을 해봤어요. 그때 장 씨에게 수면제 8알을 처방해 준 적이 있고 다른 약과 수면제가 혼동되면 안 되니까 수면제 쪽에 시옷이라고 표시를 해줬다라고 해요. 수면제는 처방받은 건 팩트네요. 약국에 확인해봤으니까. 잠깐만. 아까 그 초기 진술에는 감기약이라고 했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장 씨가 한 진술이 있어요. 진짜 미스터리하다 이거. 제가 당시 감기 기운이 있었던 터라 감기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 처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서 제 감기약을 같이 먹자고 하여 당시 제 윗돌이 왼쪽 호주머니에서 감기약 2포와 수면제 2포를 꺼내서 함께 약수물에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. 아내도 먹었다는 거네요? 네, 같이 먹었다고. 방금 읽은 조서에 몇 회라고 돼 있어요? 피해자 신문 조서 7회. 7회. 자, 7번 조사를 받는 동안 수면제 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요. 아, 6번 동안 얘기를 안 했군요. 6번 동안은 장 씨는 감기약만 얘기했대. 그게 좀 이상하다. 숨기려고 했던 건가? 그게 아니라 아내에게 수면제를 준 기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. 근데 경찰이 약봉지를 찾아왔고 그럼 내가 줬나? 이렇게 된 거죠.